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그렇죠. 네. 국내에도 어차피 외국인들, 원어민들 많이 들어와 있고, 네. 네. 공부하려고 들어와 있는 원어민들도 네. 많고, 이제 강사로서 와서 활동하는 원어민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한 적이 있다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드림킬러라고 이제 좀할 수가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그 단계를, 임계점을 이제 넘지 못하는 거.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또 주저앉고, 또 계속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의욕이 떨어지고, 이제 어떤 목표도 잃어버리고, 예, 목표도 잃어버리고, 근데 이건 영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아, 그쵸, 그쵸. 같아요. 예. 네. 모든 일이 거의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해보는 거. 끝까지 뭐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거. 그럼 그때 약간 그 작가님의 마음을 다시 일으킨 거는 뭐였어요? 그 이제 임계점마다 이제 좌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아, 내가 더 해야 돼. 이런 약간 동기부여도 해주고 이런 거는 어떤 요인이었어요? 하여튼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죠. 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나는 과연 돈 버는 기계인가? 가족들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뭘까?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할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몇 가지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일반적으로 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고, 더 취미생활로 여러 가지 하면서 재미를 느껴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들도 있고, 취미도 잘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골프로 따지면은 잘하려면 노력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많이 하죠. 네, 취미조차도 그쵸, 그쵸. 잘하려면 네. 되게 노력 많이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나? 영어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많죠, 나는 영어를 왜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이런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좀 있어서 더 다시 트라이하고 했던 것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영어 못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내가 왜이 고생을 할까라고 이제 회의감 들었을 때, 그때 내린 답이 뭐였어요? 여러 사람마다, 개인마다 그 인생에 그 본인한테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을 텐데, 저한테는 영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접해보고 싶고, 한 것이었어요. 노인이 돼서도, 내가 노인이 돼서, 70, 80대가 돼서도 영어 잘하고 사람들한테 막 하고 그러면, 저도 뿌듯할 거고, 재밌을 거고, 다른 사람도, 저렇게 노인분이 영어를 잘하네? 하면서, 뭐 그런 보람도 좀 있을 거고, 도움도 줄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저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좀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할수 있을 때좀 단기간에라도 최대한 몰아붙여서 할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이게 루즈하게 해서는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그 요지가 되게 많은 분야인 거죠. 이게 단기간에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쵸.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본기와 이제 꾸준함인 것 같고요. 기본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 사례를 제가 생각해 보면, 뭐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누리호도 로켓 위로 쏘아 올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 몇십 톤 되는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그러면 1단, 2단, 3단 로켓이 이제 필요한데, 그 중에서 1단 로켓이 그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 중력에서 이제 그쵸. 중력을 이겨내고 이제 띄어 올려 보내려면, 이제 1단, 2단 로켓 이제 다 쓰고 나서 이제 그 위성 궤도에까지 딱 안착되려면, 그때는 이제 3단 로켓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1단 로켓이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것처럼, 뭐든지 초기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기본기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요소에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는 딱 이제
기본기를 최소한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네.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몰두해서 내 에너지를, 네. 돈과 시간을 이제 쏟아붓고, 네. 하는 그런 단계, 기본기 단계가 없으면은, 네. 위로 어떤 단계를 더 높여갈 수가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영어의 기본기는 어쨌든 그런 어휘력부터 해가지고, 그런 습관화되는, 습관, 네. 영어 훈련 공부의 어떤 습관화되는 단계? 네. 네. 어휘력도 그렇지만, 좀 습관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밥 먹고 나면, 네. 밥 먹는 시간이 계속 이제 그 하루에 세 번씩 있는 것처럼, 네. 영어도 그냥, 그냥 시간 되면 계속 하게 되는, 네. 저절로 습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기. 네. 그 하루의 시간 중에 딱 그 시간이 되면 나는 이제 아침부터 점심, 저녁, 예, 자기 전에 딱딱딱 그 시간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네. 그런 루틴이 좀 이제 생성되는, 네. 생기는 그런 기본기, 단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건축 공사도 기초 공사부터 네, 그렇죠. 잘 돼야, 네. 나중에 무너지지 않고, 네.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기본기하고 그다음에 꾸준한 거. 기본기가 다져진 다음에는 꾸준하게 계속 좀 될 수 있고, 목표로 한 그 수준까지 될 수 있는 데까지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느냐. 네. 영어 하면 이제 애초에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네. 선천적으로 나는 이제 외국을 못한다라는 생각 가지시면 많잖아요.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 그대로 꾸준히 하면은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영어도, 네. 뭐 어려운 공부 과목이 아니고, 과목이 아니고 어떤 기능, 네. 기술인, 네. 것 같아요. 가수가 노래를 잘하려면,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높은 음 내는 연습도 많이, 네. 하고, 발성 연습도 더 크게 소리, 네. 내는 연습도 하고, 네. 더 감정을 잘 넣어가지고 감미롭게 이제 노래도 하고, 하여튼 가수는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네. 또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그 극복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영어도 단어가 잘 안 외워지면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저 기억력은 반복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기억력을 좋게 하는 거는 반복을 더하고, 네. 더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기억력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나는 공부 못해, 네. 그런 생각은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럼 이제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네. 자녀분들은 영어 잘해요? 어때요? 당연히 이제, 네. 세대가 잘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네. 이제 집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그냥 항상 틀어놨죠. 아, 그 비디오도 틀어놓고, 네. 한국 뭐 만화나 이런 걸 이제 틀어주지 않고, 네. 항상 이제 그 비디오도 영어로 된 만화나 이제 영화, 네. 계속 틀어줬어요. 틀어주고 따로 뭐 영화 학원 다니고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그 제가 딸이 둘인데, 네. 재미를 느끼면서 영어를 공부하기보다는 영어에 대해서 그 만화 자체가 재밌고,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말이 한국말이 아니어서 알아듣진 못했지만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저 장면 나올 때는 나오는 영어가 무슨 말인지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짐작하는 거죠. 네. 그런 단계들을,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보는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한 몇백 편의 그, 한 2, 300편 이상의 그 만화, 영어로 된 만화,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환경, 습관들이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돼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거하고는 다른, 저는 이제 문법 위주로 그냥, 네. 학교에서 공부만 그런 것만 시험 위주로, 네. 사지선다고 짓고 하는 거랑, 네. 좀 차원이 다른 영어 습관이, 네. 들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학원 가서 단어를 좀 더 많이 이제 배워서 시험 보고 단어 더 많이 이제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최상급이에요, 지금 영어는. 그래서 저기, 네.
재작년에는 코로나 바로 전에는 집사람하고 네. 저희 딸 둘이 네. 이제 유럽 자유여행을 이제 3주간을 이제 갔다 오는데 네. 다른 사람 도움 하나도 없이 딸 둘이 이제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네. 어디 가서 숙박하고 네. 어디 가서 뭐 비행기, 기차, 버스를 어디 가서 네. 뭘 타고 뭘 먹고 다 이제 외국으로 됐으니까 네. 가서 다 이제 여행하고 또 돌아보고 하면서 말하고 하는 걸 이제 다 준비한 거죠. 준비해서. 야. 그러니까는 아, 영어를 잘하니까 네. 뭐 해외 가서 뭐 구글 이제 핸드폰하고 구글 웹만 있으면 돼요. 구글 그쵸, 지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네.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딸 둘 덕분에 네. 3주 유럽 여행을 뭐 저기 영국, 프랑스, 스위스하고 이탈리아를 이게, 네. 이게 그 숙박은 한 10군데 정도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갔다 오고 이 세 명이 저는 이제 시간 회사 네. 때문에 회사 업무 때문에 못 갔었는데 네. 그 3주간에 그 이 모녀 세 명이 갔다 온 그 경험은 아마 평생에 잊지 그쵸,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세 명이 또 친해지기도 해요. 네. 같이 아, 친구처럼. 아, 이 영어가 주는 게 진짜 그 언어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그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네. 계신데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네. 하면 여행 다닐 때라고. 그분도 말씀하셨는데 왜 그 여행 다닐 때 행복감을 가장 느낄 수 있냐 하면 보통 여행 가면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네 그렇죠 많이 간단 말이에요. 싫은 사람은 같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든 가족이든 네. 싫은 사람이랑 가면은 고생이죠. 고생 많아서 고생. 네.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는 게 행복의 가장 그 최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이제 여행이다라고 하는데 네. 특히 이제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또 영어도 좀 더 외국어도 잘 할 수 있으면은 네. 더 그 나라의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네. 더 많은 이제 깊이 있는 경험을 좀 더 해볼 수 있고 네. 역사나 문화도 더 네.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주변 사람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반응이라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긍정적으로 봐서 이제 응원을 해주신 분도 있지만, 네. 좀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비하인 어린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특히 갖고 있는 편견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편견이라 그러면 몇 가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영어는 유학 가야지 잘할 수 있다. 그것도 어학 연수를 가야 그쵸. 잘할 수 있다. 네. 또 머리가 좋아야 잘할 수 있다. 네, 네. 또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네. 잘할 수 있다. 그쵸. 영어는 네. 또는 학원에서 네. 외국인한테 배워야 잘할 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떤 때는 맞는 말일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예, 가만 들여다 보면.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네. 한다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머리가 좋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학을 오거나 이민 와서 한국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까?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까? 근데 그 사람,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어를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다. 네.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머리가 좋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아.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좀 더 반복해서 학습하고. 네. 예,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좀 없어지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네. 세포가 죽으니까. 네. 근데 그만큼 더 반복해서 더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하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 네.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고 기억도 둘로 나누잖아요. 근데 네.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되면, 그냥 저절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하는 단계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는 체력적인 문제가 아닐까. 체력적인 문제. 나이 때문에 뭐 공부 못하고 하는 건 체력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유학이나 이민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미 정말 영어 공부법, 영어 어떤 뭐 교재, 네. 영어 학원, 회사 네. 뭐 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잘만 이렇게 목표나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어를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한 생각들이 다 편견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또 하나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다이어트. 네. 10kg, 20kg 이제 줄여야 되는데 저도 네. 지금 좀 살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10kg, 20kg 몸무게를 줄이려고 그러면 네. 일단 먹는 것부터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운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먹고 싶은 욕구를 그렇죠. 좀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네. 운동하는 것도 결국엔 나와의 싸움인데 그렇죠. 운동해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무게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 네. 것처럼 네. 영어도 잘하려고 그러면 저녁에 뭐 놀고 싶고 막 이렇게 뭐 먹고 싶고 막 그런 시간들을 어쨌든 좀 어쨌든 줄여야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영어를 잘하겠다고 하는 거를 네. 이루려고 그러면 어떤 다른 거를 시간을 줄이든지 돈을 뭔가 다른 데다 쓰든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작가님 이제 말씀을 딱 듣고 아, 나 영어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했을 때 네. 가장 뭐 중요한 원칙이랄까 최우선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기 본인의 현 수준 네. 현 수준, 본인의 수준부터 네. 파악을 좀 해야 되고, 네. 그 현 수준에서 네. 이제 목표로 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나는, 아, 그냥 해외여행 가서, 그냥 여행 가서 뭐 사고, 네. 뭐 물건 사고, 그냥 거기서 뭐 네. 숙박하고, 그런 정도 간단한 일상생활, 일상회화 정도 수준만 하면 난 네. 좋겠다. 네. 그런 정도로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저같이 이제, 해외에 가서 업무도 할 수 있는 한 중고급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더 높은 분들은 이제 뭐 진짜 그 뭐 번역 영어 번역가라든지 통역사라든지 네. 영어 전공자로서 이제 영어를 네. 이제 정말 그 통역사 수준까지 어떤 그런 고급 수준까지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자기 현 수준에서 어느 목표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네. 경비도 좀 필요할 거고. 네.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런 현 수준부터 목표 설정하고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이 되면 각 그 단계마다 해야 될 그 방법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좀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 일단 내 수준을 가장 알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스텝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또 네. 제가 예를 들어 참 많이 얘기하는데 네. 수영 같은 경우도 네. 수영 처음 배우는데 네. 이게 수영 처음에 발차기도 잘 못하는데 네. 처음부터 자유형한다고 네. 하면 물에 빠져 죽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럼 내 수준을 어떻게 판단해요? 수준을 판단한다. 네. 이게 어떤 뭐 일단 객관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시험을 뭐 예를 들면 회화 시험 네. 위주의 회화 시험 그 종목도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영국에서 보는 시험, 뉴질랜드에서 보는 시험, 네. 미국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 네. 회화 위주의 그런 어쨌든 알아듣고 말하고 싶은 게 최종적인 목표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네. 네. 그런 시험 가지고 성적을 이제 보면서 내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또 보면서 네. 일단 알아들어야 뭐 재미도 느끼고 그쵸. 예, 재미도 느끼고 나도 또 말할 수가 있게 되고 네. 하는 것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탈피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네. 계속 체크를 해 나갔어요. 12,300개의 단어가 이제 있었는데 네. 한 페이지에 한 40개 정도의 이제 단어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다 이제 계속 듣고 따라 말하고 하면서 이제 한국말 이제 번역, 한국말 해석 보지 네. 않고 네. 영어만 딱 봤을 때 이 말이 바로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한국말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이해가 되면 네. 이해가 그렇죠.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체크하고 있는 네. 바로 딱 떠오르지 않으면 모르는 걸로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25회 반복했다 그러면 네. 5회 반복하고 나서 네. 저도 한 뭐 2, 3주 후에 다시 또 체크를 네. 그 단어 하나마다 다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잘했나 못 아, 내가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나 못해나 네.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10회, 15회, 20회, 25회 한 네. 5번 정도를 나눠서 단어에 대해서 그 12,300개가 다 내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됐는지를 체크를 다 이제 하고 나서 25회 이제 적어도 한 3~4개월 후에 그 12,300개 단어가 다 이해가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네. 95% 내가 다 10,000개 이상 외워졌다 네. 이해됐다 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체크하는 시간. 네. 뭐 어떤 회화 시험이 아니라 단어의 어떤 이해도 수준 네. 나의 수준 네. 체크하려 그러면 이제 단어를 내가 이해했나 안 했나를 체크를 하나하나 다 해서 유를 따져봐야 되죠. 그 단계에 체크하는 단계가 없으면은 네. 내가 이거 공부했는데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네.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제가 그 체크했던 그 그냥 손으로 그 1100페이지인데 60챕터죠. 60유닛 안에 그 12,300개 단어가 있으면은 각 유닛마다 내가 다 외웠던 암기됐던 이해됐던 율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모르는 단어를 점점 없애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그 예문 듣고 따라 말하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거를 몇 번 정도 하니까 거의 다 이제 체크가 안 하시던 거예요? 암기가 다 되시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한 95%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12,300개. 몇 회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권장학습, 그 교재에서는, 그 교재에서는 권장학습, 권장학습이 25회 정도 됐었는데, 네. 제가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볼 때 어떤 한 개 교과서 가지고 3번 이상 본 적이 없어요. 아, 책 볼 때, 책, 네. 그러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네.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으니까, 시험 볼 때 교과서 3번 이상 공부해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 영어를 1100페이지짜리를 25번, 단어만, 네. 네. 25번 왔다 갔다 하고, 네. 문장 이제 듣고 따라 말할 또 20번 이렇게 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건데, 근데 그 당시에 네. 그 영어탈피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 한 네. 200명을 좀 모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권장학습법대로 공부하면 그만큼 그 수준이 되는지를 네. 체크하는 프로젝트라랄까요? 네. 한 200명 넘게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근데 끝까지 이렇게 남게 되는 사람이 5%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렇죠, 힘들죠. 계속 매일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힘든 거예요. 매일같이. 그것만 해내면 다 할 수 있네요, 결국. 그렇죠.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하여튼 200명 넘게 그렇게 이제 다들 의욕이 처음에는 정말 의욕이 다들 좋았어요. 네. 아, 이거 이 교재 1100페이지만 하면 나는 진짜 영어 일단 뭐 원어민까지는 아니어도 네. 난 뭐 그냥 끝낼 수 있다. 네. 아, 그런 생각 가지고 다들 이제 네, 다들 가지고 이제 블로그 가지고 서로 막 네. 어떻게 하세요? 네. 얼마만큼 하세요? 부럽습니다. 막 하면서. 근데, 끝, 이제, 이렇게, 그 원하는 권장학습법대로, 이제 그 권장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많은 반복 횟수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권장학습 가이드였었는데, 정말 반복을 많이 이제 하게 되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되니까. 그렇군요. 책에 보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면 이제 학원이 아니라 카페를 가라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저는 학원은 많이 안 다녀봤지만 저희 애들은 이제 학원도 네. 많이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우선 강사분들이 일단 이제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네, 그렇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죠.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 반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보고 듣고 하면 난 영어 잘할 줄 알았어요. 네. 회사에서도 회사 네. 다니면서도 이제 학원 영어 공부한다고 학원을 좀 다녀보면 네. 저 선생님 잘 가르친다, 되게 잘 가르친다 네. 해서 그 선생님 반에 들어와서 수업 듣고 나면 영어 그쵸. 바로 잘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받는 그 시간 다음에는 네. 내가 혼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카페라는 의미는 네. 영어는 이제
이제 듣고 보고 그러니까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네. 하는 이제 그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해서 혼자서 이제 쓰고 말하고 하는 그런 단계들 네. 단계들을 위해서는 좀 자유롭게 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안이 될 수도 있고 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카페 도서관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이제 카페라고 말씀드린 거는 거기가 이제 좀 음악도 나오고 약간 네. 시끄러운 약간 네. 아주 시끄러운 건 아닌데 약간 네. 시끄럽고 한데 그런 곳이 굉장히 더 오히려 집중이 잘 되게 하는 공간이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약간 그 잡음이 있고 네. 약간 시끄러운 곳이 더 오히려 더 집중을 잘 하게 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평소에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위해서는 이제 카페를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내뱉을 수 있고 네. 아웃풋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분명히 이제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계속 이제 읽고 듣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네. 조용하니까 네. 근데 이제 떠드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집에서도 솔직히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아빠가 영어 공부한다고 집안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 솔직히 좀 부끄럽고 네. 좀 그런 그쵸. 좀 경우도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좋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막 네. 좋아서 막 하는 거니까 네. 카페 가면은 누가 뭐라 말하고 하는지 뭐 잘 신경 안 쓰니까 네. 네. 뭐 전화로 어떤 사람은 전화로 영화나 보다 뭐 네. 그런 이제 생각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말하고 이제 따라 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카페를 가서 그냥 좀 커피 한 잔 딱 나놓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세 시간 정도씩은 네. 카페에서 보낼 수 있으니까.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